하겠습니다. 하고 난 다음에 별 작다 이상은 불을 한 300벌 퍼부놓고 제가 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. 가운데 특공대를 조직해서 술탄 던지고 들어가고 술탄 던지고 들어가고 해서 아침 8시가 돼서 빼앗겼던 진지를 다 뺏었습니다. 그러나니까 폐장병들이 이제 아침이 날이 밝으니까 8시에 날이 밝으니까 폐장병들이 도망을 갑니다. 날이 밝았으니까 이제 우리 폭격기하고 헬리콥터를 불러서 비행기들이 따라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라가면서 도망가는 폐장병을 다 때려잡았습니다. 그래서 월명 경군 1년대 2,000명이 났다가 완전히 전멸했습니다. 그 무대는 없었다 불었어요. 그래서 전쟁을 잘해서 미국 대통령, 한국 대통령 부대 패턴을 받고 전 부대원 180명이 일격으로 특진했습니다. 우리나라 전쟁 역사상에요. 전 부대원이 일격으로 특진한 것이 딱 두 번입니다. 6.25 때 한 번 있었고 월남전에 한 번 있었는데 월남전에서 전 부대 특진한 것이 저희 되었습니다. 적이 겹겹이 왔다고 기관 총수고 폭탄 받고 들어올 때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런 능력이 뭐하나 하나님께서 두려워 마요 놀라지 마라. 내가 어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나는 여호와 일자 군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없어서 이전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. 이전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적을 지휘했던 적이 몽땅 가지고 적을 지휘했던 적 작전 참모 월명 정근 소령하님이 귀순에 가 손을 들고 귀순에 왔어요. 우리네 그럼 와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준비했다가 어떻게 갔다가 되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계획했다가 어떻게 헷갈리고 한 것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전쟁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도둑하시고 역사에서 이 전쟁을 이기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게 만들었나? 첫째인 원인은 뭐냐면요. 첫째인 원인은 뭐냐면 괴인 성선들 왜 전쟁에 30명이 도망가는데 여기 대포를 180발 구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죠. 그죠? 그랬죠? 이게 전쟁의 첫째 원입니다. 저희는 가고 있는 날에 남이 진지에 좀 탐을 하러 갔다가 자기가 발각이 되면 자기 편으로 도망가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있다. 이게 전쟁의 원칙이에요. 이걸 아주 쉽게 배우신 성도들 이해하시는 방법이 괴인 성도들 한국에 계실 때 못된 아이들, 마을에서 못된 아이들, 남의 수확밭이나 과일밭에 훔치러 갔다가 들키면 장집을 도망갑니까? 그러면 무지받은 대부분 나아지네. 장집을 도망가면 안 되죠. 엉뚱한 데 가야 누군지 모르잖아요.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. 발각이 정탐을 하다가 발각이 안 되면 발각 되면 자기 편으로 도망가면 안 되게 되겠다. 그런데 이 멍청한 놈들이 30명이 자기 편으로 도망간 겁니다. 여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맹 점검 1,000명이 1시간 그때 밤 11시니까 밤 12시에 쳐들어오기 위해서 이 1,200명이 여기서 앉아가지고 1시간 뒤에 우리네 쳐들어오기 위해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. 모여가지고 거기로 30명이 쫓겨 들어가니까 우리는 30명 보고 대포를 퍼보는데 죽은 건 얼마나 좋으세요? 1,130명 말입니다. 이게 하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. 인간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. 아, 네. 제가요 장로라 그러면서 가끔마다 요 조그마한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모두 이렇게 합니다. 하나님의 섭리는